할렐루야.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, 적은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 좋으신 분들, 목사님, 또한 아버지 강도사님, 또한 아버지 하나님,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뜻을 드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본문대로 아버지 맡은 바 분량대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다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아멘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필리핀 선교에 21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왔어요.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왔는데 많은 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 그 HEV 방송 주최를 해서 갔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내 눈앞에 펼쳐졌어요. 가보지 않으면은 말만 들으면 모르죠. 땅을 밟아야 알고 봐야 알고 들어야 알고 맛보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알 수 있어요. 오늘 간증을 좀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 간증할 게 있을까요? 그랬더니 필리핀 선교에 대한 그 느낌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된다 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많은 여러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도 사랑하시고 필리핀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몽골 사람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중국 사람 뭐 각 세계 사람을 다 사랑하시잖아요. 어쩌면 그렇게 묘하게 만들어놨을까 세상을. 필리핀 나라라는 때는 우리나라에서 한 3시간 4시간 가면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. 또한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. 각 나라 말 나라대로 말도 틀리고 사람의 성향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분위기도 틀리고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제일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하나님 잘 믿는 나라를 좋아하시겠죠? 우리나라 사람들만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. 아니요. 필리핀 그때도 마침 아주 행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행사가 펼쳐졌어요. 그래서 그냥 온 국민이 다 쏟아져 나와갖고 그 고행의 길을 예수님 걸어간 발자취 그 고행의 길을 우리 조 목사님이 다 카메라로 다 담았어요.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저는 느낌 그대로입니다. 천주교를 잘 믿는 필리핀이지만 우리가 믿음 있다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개가 제가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. 그 사람들이 그날 곳곳에 영상을 막 틀어놓고 예수님의 발자취, 예수님의 걸어온 길, 걸어가신 길 그거를 영상으로 막 찍고 그 앞에 숙연하게 기도하면서 그네들이 그렇게 마음을 조아리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 알 때에 우리나라는 그런 행사가 전혀 없잖아요. 너무 부끄럽더라고요. 우리나라 기독교 교파를 초월해서 그 뭐 80년대, 9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했던 일 치고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그 행사가 너무 멋지더라고요. 그 사람들이 다 그 뜻을 같이 하고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뜻으로 밤새 걸어서 물론 행사이죠.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보고 저는 그냥 그 예의치 않게 그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안 했어요. 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믿음이 참 깊이가 있구나. 내가 알았던 그 천주교 신자들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었다는 내 자체가 참 부끄러웠었어요. 그래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
또 하나 우리가 갖는 일행들 중 모든 분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하셨고 방송 촬영하신 전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무거운 장비를 들으시고 그리고 곳곳에 차량으로 행사장에 가서 준비하시고 또 뭐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뭐 깨꼬리같이 울 뻔했는 목소리 찬양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거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. 다른 서창희 전도사님과 함께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스태프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가셔서 우리 최상구 선교사님이 아주 든든한 그 숙소가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에 그 음식도 좀 싸서 갖다 드리고 그러면은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. 외국에서 생활하시는데 고생하시고 선교하시고 하시는 우리 최상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져봅시다. 감사합니다. 네.